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35년 만에 그 대법원장 그 표결이 부결이 되는 바람에 대법원장이 공백이 생기는 초유의 사법부의 좀 비상 상황에서 또 오늘 대법원에서 가지게 되는 국감이 사실 굉장히 그 무거운 자리고 대법원장이 지금 없는 이러한 공백 상태가 최소화해야 된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좀 물어보셨는데 대법관에 대해서 당연히 대법원 자체적으로 검증을 하는 거잖아요. 네. 어떠한 뭐 대통령실이라 법무부에 자료를 제출한다. 그런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맞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대법원이 관여할 여지가 지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헌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해서 국회 동의를 받아서 임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명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까 행정처장이 지금 말씀하시려던 취지는 뭐 상권 분립으로 보더라도 그것은 대법원이 이 대법원장 인사에 관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전임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때도 그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지명하려고 하는데 행정처 의견이 어떠냐, 대법원 의견이 어떠냐 그런 거 질의가 하나도 없었죠.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것은 상권 분립뿐만 아니라 그동안에도 그렇게 대법원장의 인사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관여한 적이 없다. 저는 그것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규정에 또 적법하게 따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앞서 나온 그런 질의는 질의에 대한 그 답변으로 보충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 때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 대법원의 의견을 이번에 왜 제시 안 했냐고 물어보는 것은 정말 내로남불적인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그 대법원장의 그 낙마는 그 당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당론으로 부결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저는 헌정사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장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예, PPT 보고 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런 대신 모 피의자는 영장 기각을 받은다면 기고만장해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검찰 기소가 말 되는 소리냐. 또 공판에 가서는 정진상을 안아보게 해달라.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재판의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외관을 가지고 이 재판이 공정한 재판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외관적인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바로 이 정진상 안아보게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재판부가 허용을 했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심각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오늘 이 국감 자리에서 이 부분을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포옹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이게 재판하는 도중에 재판장에게 재판을 받고 있던 당사자 둘이 얼싸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포옹의 의미는 뭐냐면 고맙다. 뭐 이러한 의미도 있고 계속 입 다물러라. 계속 입 다물고 있어라. 이러한 묵시적인 무언의 지시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을 지켜보는 이 국민들이나 아니면 사건 관계자들은 이것을 허용하는 것을 보면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관대하다. 이런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일반인이었다면 감히 재판을 하다가 이 옆에 앉은 이 피고인 한번 안아봐도 되겠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간큰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정말 재판부가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허용한 것은 저는 사법부의 신뢰, 재판부의 신뢰를 깎아내리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영장 기각 사유를 봐도 그렇습니다. 정당의 현직 대표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의 위치에서 이 우리 일선 판사님들 왜냐면요 그 위에 봐요. 그 위에 보시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이다 이렇게 지금 기재가 돼 있거든요. 위증교사 혐의를 위증교사를 했을 때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지위에 있었습니까? 경기도지사였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위증을 교사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지사는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장 기각 사유를 보더라도 이것은 그 다음 PPT 보겠습니다.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결국 손을 들어준 이러한 영장 기각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보궐선거 나가서 인천 계양을에서 당선이 방탄 당선이 되셨고요. 당대표 경선에 또 나가서 또 방탄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 정당 대표로서 이 감시의 대상이라는 이 문구 하나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 대표는 내가 해냈다 이러한 아마 뭐 승리감을 맛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영장 기각사유 하나도 굉장히 저는 조심스럽게 해야 네,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판사님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래저래 말할 수가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